어디죠? 로얄? 저 빈칸이 있는데. 빈칸, 내가 넣어놨어. 뭐라고 하냐면, 커스텀 앞에. 로얄. 로얄 맞나? 그래, 해볼게. 최근에 아시아로의 비행에서 날 만났는데, 데비를 만났대. 그 데비가 어떤 애였냐면, 네,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하게 인사되어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뭐에 의해서? 모든 비행 승무원들에 의해서.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어 환영받았던 사람이야. 탑승하는 게, 비행기를 탑승한 게. 뭐에 의해서? 탈 조종사에 의해서. 네, amazed 앞에 빙 생각된 거고요. 분사문이고요. 근데 놀라서, 뭐에 놀라서? 모든 이런 관심에 놀라서. 근데 어떤 관심? 주어지는. 뭐에, 그녀에게 주어진 관심에 놀라서. 나는 물었죠. 이쁜 원무인지 아니지. 그녀가 이랬는지 아닌지 물었죠. 항공사와 같이 이랬는지 아닌지 물었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 그럼 그녀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는 디저브 같더니 뭐죠? 엄마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비행은 마크, 이 마크 동사네. 마크?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는 거야?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비행에서. 네. 400만 마일의 비행이죠. 같은 항공사에. 너무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말이지 만나면. 비행 동안에 알았죠. 이 항공사의 CEO가 개인적으로 콜, 그녀에게 전화했던 걸 알았죠. 뭐하게, 감사하게. 그녀가 뭐한 것을? 사용했던 것을. 그대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그리고 그녀는 받았는데 카탈로그를 받았지. 뭐의 카탈로그?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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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써야네요. 제일 높은 럭셔리의 선물 받은 거죠. 제일 높은. 네, 뭐할? 선택할. 그죠? 얘가 꾸며주는데 뭘 꾸며주면 얘를 꾸며줄 거야. 그 카탈로그로부터 뭔가 선택할. 카탈로그라는 거죠. 데비는 뭐 할 수 있었냐면, 얻을 수 있었죠. 이 특별한 대우를 얻을 수 있었죠.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녀가 아주 충실한 고객, 소비자였던 거지. 그 하나의 항공사에. 그죠? 로얄 핵심단인 거죠. 그죠?